얼마나 기다렸나 너저랑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의 계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로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내 모든 기억과 이별할 그날을 옛날의 기인은 묻어두고 새로이 태어난 날을 인생을 안다면 신선이라 어찌 사람이겠소 배 위에 이 한몸 올랐으니 어디라도 가보자 아우 닻을 올려 어기 어디 여차 나가자 비탄으로 뒤덮인 땅 한 뒤로 하고 소리 높여 어기 어디 여차 노래 찾아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어찌 안온하겠소 어쨌거나 돛을 펼쳤으니 어디로든 떠나자 아우 닻을 올려 어기 어디 여차 나가자 불안으로 뒤덮인 땅 한 뒤로 하고 소리 높여 어기 어디 여차 노래 찾아가 또 다른 신경을 하게 돼 그곳에 반갑습니다. 싱어송라이터 단현이라고 합니다. 예, 첫 곡으로는 심찬 연말연시를 보내자는 의미에서 추랑이라는 노래 선곡을 해왔고요. 너무 추우시죠? 제가 제일 어우 제가 노래를 빨리 들려드리겠습니다. 말을 많이 안 할게요. 예, 제 노래가 길어가지고 예, 다음으로 준비한 저는 총 네 곡을 준비를 해왔고요. 한 곡은 이제 들으셨고 참 예,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 앞에 무력해지네요. 다음 곡은 많은 사랑 주셨던 노래 위주로 꾸려왔는데 상사화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얀 손 한 번
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.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.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 어찌하다 오르셨소.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. 있어. 두 개나 있어요. 두 개나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아, 마음 덕에 뜨거워졌습니다. 이 날씨에 이런 노래 이런 공간에서 부르니까 왕 앞에 죄를 지어서 끌려와 가지고 부르는 느낌이 나네요. 이 석고대죄의 느낌이어서 홍연 들려드리겠습니다.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.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.
끝도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할 수 없었다 했죠. 아픈 내 목소리에 입 맞춰주면서도 시선 끝에 내가 있지를 않네. 또다시 사라져 아득히 멀어지는 찬란한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을 씨는 저보다 더 춥게 입고 왔던데 어떻게 하셨지? 저는 아직 프로가 안 됐나 봅니다. 어우 너무 춥네. 아 130개를 붙였대요? 어, 아 그렇구나. 아 이유가 있었군요. 어, 네 마지막 곡이고요. 혹시 제가 여기 너무 밝아갖고 잘 안 보여서 어린이 관객 여러분이 아, 몇 분 보이시네요. 마지막 곡은 어린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 주고 계신 문화의 꿈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. 추위에 떨고 있는 이모를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조금이나마 따뜻할 것 같습니다. 예, 따뜻한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문어, 꿈을 꾸는 문어.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. 나는 문어, 잠을 자는 문어. 오,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감사하겠습니다. 자
감사합니다.